사람 많다. 투표용지 오케이. 투표서도 오케이예요. 투표함 기표소 확인도 오케이죠? 좋아. 어? 이제 시작해볼까? 네, 관리관님. 지금부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베이커리타운 제1투표소 프레디 발서의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우와! 벌써 퇴근하고 싶다. 신분증은 갖고 오셨죠? 놓고 왔는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대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야, 이거 편리한데? 지나가세요. 난 흰색이 좋더라. 잠시만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용지가 두 장이에요. 흰색은 후보자, 연두색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예요. 꼭 두 장 다 투표하셔야 해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동해 주세요. 베이커리 타운 제1투표소 브래드 이발소의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들은 모두 모여서 투표함 잠그는 거 확인하세요. 제가 투표지를 분류할게요. 전 수검표를 맡을게요. 그럼 난 심사 개수기로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겠군. 발 아파. 드디어 끝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고군분투. 선거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있어요. 이들의 노력을 빛내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자고요. 하얗게 불태웠다.